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술집이나 식당 등에서 고객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실내 공공장소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한인업소에서 여성 고객이 자신의 카드 잔액이 없어 결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한인업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가운데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에코팍 호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량의 이콜라이균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가능한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식당과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기록을 제시하는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한 식당. 입구엔 백신 접종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붙여 있습니다. 접종 기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식당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재급증으로 식당 외에 술집과 이발소 등 백신 미접종자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We just felt that it was we have to do the safety. Numbers are rising. People are not telling us or not telling us the truth about they're vaccinated or not, and we want to make our community, our customers, our employees and ourselves safe.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게 이유인데 일각에선 지나친 조치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My employees are just starting to make good income and decent income at least. So I'm a little worried that we're going to turn down customers. We might lose those customers and it'll affect our team and my employees as well. 이에 맞서 반대로 아예 백신 미접종자만 환영하는 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식당은 백신을 맞지 않는 손님만 받고 있다며 식당 입장을 위해선 백신 미접종 증명을 제시하라는 뱃말을 내걸었습니다. 업소들이 잇따라 자체적인 백신 관련 조치를 내놓자 이에 법적 효력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비즈니스의 경우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백신 접종 여부를 근거로 서비스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코로나19 방역 행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백신 접종 증명 요구에 대한 업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보건당국의 마스크 지침에 이어서 코로나19 검사 관련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은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무증상 백신 접종자들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던 기존 지침을 번복한 겁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관련 새 방역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도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델타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에 무증상 백신 접종자들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던 기존 지침을 뒤집은 겁니다. We put this guidance out because the science demonstrates that if you are vaccinated, you could potentially give disease to someone else.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실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3일에서 4일 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10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바이러스 발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연방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While no decision has been finalized, I will say that the attestation of vaccination for federal employees is one option under strong consideration.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검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염률이 높은 텍사스, 플로리다 등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CDC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과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CDC 지침의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주와 지방 정부에 달려 있어 바이든 정부의 방역 강화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선 지 하루 만에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마스크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마스크 착용 지침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와 아칸소 등 모두 백신 접종률이 낮아 최근 환자가 크게 늘어난 곳입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정부가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마스크를 선택할 권리는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던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아예 시의회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무효화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The motion carries. The public health orders are terminated. 미국 정부가 마스크 지침을 내리기 하루 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집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와 백신 접종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 one should be forced to take a vaccine against their will.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200만 명에 대해 백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While no decision has been finalized, I will say that the attestation of vaccination for federal employees is one option under strong consideration. 그동안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방역 지침이 반발을 물리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인 운영 미용 용품점에서 한 여성 고객이 업주 부부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쯤 로레인 에비뉴에 위치한 치크플러스 뷰티의 서플라이 매장에서 흑인 여성 고객이 한인 업주 부부를 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이 여성은 선불 데비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 했지만 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결제가 거부되자 업주를 향해 주먹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매장 물건을 부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Just give me my... That's all I'm asking. I'm not broke. You didn't charge anything. Just an empty card. 한인 조모 씨 부부는 모두 60대로 전해졌으며 25년 전 한국에서 이민 와 5년 전부터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가중폭행과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공개 수배했으며 증오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에코팍 호수에서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검출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에코팍 호수에서 채취된 샘플에서 대장균의 일종인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주의 기준 허용치 7배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다행히 에코팍 호수에서 수영이 금지돼 있지만 분수나 낚시 등을 통해 물과 접촉할 경우 장염이나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물을 만진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당국은 호수물을 주기적으로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고 공원 곳곳에서 경고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의 또 다른 축인 자산 매입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연준은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지금의 0.0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주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초저금리 정책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보름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미 예상됐던 결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제로금리와 함께 경기 부양의 한 축을 막고 있는 자산 매입의 축소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자산을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연준은 일단 지금의 매입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산 매입 축소로 돌아설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2% 이상의 물가 상승률과 완전 고용에 대해서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also reviewed some considerations around how our asset purchases might be adjusted, including their pace and composition once economic conditions warrant a change.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미국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보일 경우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사실상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르며 올해 말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며 양적 완화 철회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해 미국 내 일자리가 680만 개 적을 정도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어 향후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구인난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비즈니스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을 맞이하는 식당이나 술집의 경우 직원 부족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자 로봇 직원을 고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크라멘토의 한 지중해식 레스토랑. 로봇 한가운데 주문한 음식을 놓고 테이블 위치를 입력하자 정확히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음식을 전달합니다. 최근 심각한 인력난으로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궁여지책으로 고용한 로봇 직원입니다. I schedule six interviews and not one person for those interviews showed up, but they all agreed to come in.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채용됐던 이 서빙 로봇은 음식을 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능력만 갖췄는데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당분간 직원 역할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주들은 로봇이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된다 해도 사람을 대신할 순 없다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By no means replace an employee. By no means is taking somebody's job away. Because we still want to hire people. We still want people to come in and work with us. 팬데믹으로 인한 근무 형태 변화,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업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경찰국 152년 역사상 최초의 한인 수석 부국장이 탄생했습니다. LAPD의 도미니크 최 부국장은 경찰국장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경찰국 역사상 한인으로 최고위직에 올랐으며 최근 또 한 번 승진해 수석 부국장에 선임됐습니다. LAPD에서 별 3개의 수석 부국장 직위는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 바로 밑 서열 2위로 LAPD 내에 단 3명뿐입니다. 최 수석 부국장은 한인으로서 경찰국 내에 최고위직에 오르면서 한인 사회를 대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인 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have somebody that speaks Korean or somebody that can understand them, even culturally just understands their mannerisms, it comforts the victim and allows a better partnership with the community. So I think that type of diversity is absolutely necessary. 도미니크 최 신임 수석 부국장은 지난 1995년 LAPD에 입사해 25년째 재직 중이며 램파트와 사우스 이스트, 하버 등 다양한 지역 근무를 거치며 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한편 LA 한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승진 축하 행사에는 마이클 무어 LAPD 국장과 LA시 검사장, 박경재 LA 총영사와 정치인,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뉴욕시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을 맞는 주민에게 1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30일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접종센터에서 1차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주민에게 $100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en you get your first dose, you will get a $100 incentive. $100 for any New Yorker who goes to a city-run site to get vaccinated. 백신 접종자는 이메일이나 거주지로 $100가 포함된 디지털 데비카드나 선불카드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급증하면서 지난 23일 집계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영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등 국경 통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을 2회 접종하고 잉글랜드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앞으로 10일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프랑스는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시간으로 다음 달 2일 오전 4시부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적용되며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는 이 지침을 따를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급을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미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부스터샷이 델타 변이를 예방하는데 기존 백신에 비해 최대 11배의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임상시험을 통해 3차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항체 수치가 2차 접종 때에 비해 18세에서 55세 사이에서는 5배, 65세에서 85세 사이에서는 무려 11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델타 변이 중화 항체가 잠재적으로 최대 100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화이자는 6세에서 11세 아동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는 9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7만 74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462명의 추가 사망자가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시나리오 모델 허브에 따르면 변이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10월 중순쯤 하루 평균 확진자는 6만 명, 사망자는 85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83%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200%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LA시는 코로나19 확산 경보를 발령하고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3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 연락선, 미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정부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까지 일제히 남북의 통신 연락선 복원을 환영했습니다. We're supportive of dialogue and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 화상 정상회담이나 대면 회담을 위한 판문점 방역회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적어도 화상 정상회담까지는 가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도 낙원이라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원된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또 대화의 수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 가게 될 것이다. 다만 정상회담의 성과가 보장돼야 하는데 북한이 백신과 식량 지원 같은 인도적 협력만을 위해 회담에 나서진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해제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끌어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 9.19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보장받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부터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에 대한 전언을 확인한 이후 북미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정전협정 68주년 행사에서 작년과 달리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은 무관객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제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전국 확진자 수도 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연승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는 3,177명. 전날에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도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이 처음 1,000명을 돌파하는 등 곳곳에서 최다 기록이 잇따르면서 전국 확진자 수도 처음으로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9,576명, 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고 환자를 수용할 병실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3개 광역단체도 정부의 긴급 사태 선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선수 등 올림픽 관계자도 16명이 추가 확진돼 169명으로 늘었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海外から来日された選手、大会関係者に関して重症者の方が生じたという報道も承知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のが今の状況であります。 반면 일본 언론들은 무뎌진 방역 의식과 함께 올림픽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관객 올림픽이지만 개막 당일부터 주경기장 주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고 공도에서 열리는 사이클 경기 등에서도 도로변에 관람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응원하거나 승리를 만끽하며 환호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경계감이 더 느슨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올림픽 개막 전 도쿄 조직위는 감염 상황이 악화되면 오자 회의를 열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개막 이후 일본 정부는 올림픽 중지는 선택지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먼저 여권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원팀 협약식을 열고 페어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본 경선 첫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다시 가시돋침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선언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 원팀이라고 적힌 배지도 서로 달아줬습니다. 우리는 원팀! 하지만 그간의 거친 공방 때문인 듯 후보들의 표정은 행사 내내 굳어 있었고 미소 짓는 장면도 거의 없었습니다. 신사협정 효과는 실제로 길지 않았습니다. 협약식 후 6시간 뒤 TV 토론에서 다시 만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두 후보 모두 자신을 서운하게 한 상대 후보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대 현안이었던 백제 발언 논란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필요가 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률과 친인척 관련 의혹을 거론한 이재명 후보의 역공에는 이낙연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문제, 이거 문제하고 품격 문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인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일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요. 살아왔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은 호남 불가론으로 이해된다. 이낙연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태도가 모호하다며 동시에 견제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 이번엔 야권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 첫 회동을 열고 경선 운영 방식을 논의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모두 11명의 당내 후보들이 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와 경선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1차 컷오프는
100% 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는데 이 대표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조사 100%라는 그런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 저는 우선 대표 입장에서 경선준비위원회의 고민이 깊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더 박진감 있는 경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 기반이 약한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한 특혜라는 당내 주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본 경선 룰을 두고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개파 갈등에 대해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며 회동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윤석열계 의원들의 결집을 견제하고 윤석열, 최재형 양강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윤 전 총장 측은 때가 되면 천천히 만날 것이라며 최 전 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의 자격 중 첫 번째는 수신제가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 전 총장을 동시에 비판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면 보복 프레임에 걸릴 것이라고 견제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인도 북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1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잇장처럼 구겨진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3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차량 고장으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앞 도로변에서 잠을 자던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는데요. 버스엔 귀향하는 노동자 150여 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트럭이 과속을 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럭 운전사는 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맥도날드가 그룹 방탄소년단과 손잡고 치킨 조각과 감자튀김 등으로 구성된 BTS 세트 메뉴를 출시했죠. 50여 개국에서 선보인 BTS 메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덕분일까요? 맥도날드의 2분기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재작년 2분기와 비교해도 6.9% 증가한 수치인데요. 맥도날드의 2분기 순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한 우리 돈 6조 8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가 사이버 활동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국가정보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허위 정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실제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의회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는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으며 최근 발생한 미국 기업이 당한 랜섬웨어 공격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시나붕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은 지난 28일 시나붕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4,500m까지 치솟고 12분간 폭발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붕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130개의 활화산 중 하나로 지난 2016년 분화에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폭발은 화산재가 인근 마을에 닿지 않아 주민들의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3개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최근 발을 닦던 수세미로 물을 손질한 음식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식약처가 이 문제의 업소를 찾았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무 닦고 발 쓱쓱 비위생 음식점 적발입니다.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물을 씻고 있는데요. 물을 씻던 수세미로 갑자기 자신의 발을 쓱쓱 문지르더니 태연하게 그 수세미로 다시 물을 손질합니다.
국내 모식당 무손질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진 이 영상에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식당을 찾아야 한다는 댓글을 남기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족발집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식약처가 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한 뒤 디지털 포렌식 팀과 함께 주변 건물과 환경을 분석해 장소를 특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점검 결과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말 이 식당 조리 종사자가 물을 씻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이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도쿄올림픽에서 입도되지 않은 멀쩡한 도시락이 무더기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친환경 도쿄올림픽, 수천 개의 도시락 폐기입니다. 자, 한밤중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트럭. 잠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트럭에 실려있던 멀쩡한 주먹밥과 도시락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버려진 음식은 원래 자원봉사자를 위한 건데요. 일본 매체 JNN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 대회가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자원봉사자 수는 크게 줄었는데 기존 계약대로 도시락이 배달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본 목격자는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게 낫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도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도시락 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령의 아버지를 내친 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비극, 확진 아버지 버려입니다. 흙길에 힘없이 누워있는 노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어르신의 친딸이 인근 절에 버리고 간 건데요. 태국 북동부의 한 병원 직원이 자신의 SNS에 통해 알린 사연입니다. 할아버지를 발견한 절의 승려는 지난 25일 한 부부가 80세 남성을 데려와 이 절의 승려를 아버지가 안다며 함께 지내고 싶어 했다고 말한 뒤 할아버지의 옷가방을 둔 채 도망쳤다는데요. 딸이 자신을 버린 것에 충격을 받은 걸까요? 어르신은 절에 있지 않고 이틀 동안 사찰 주변을 헤매다가 인근 산책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절에 있던 승려들과 병원 직원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격리됐는데요. 사연을 접한 마을 촌장도 딸이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사람들까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온 북미 연어들이 폭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폭염에 살이 익었어요. 연어도 만신창입니다. 태평양에서 콜롬비아 강으로 거슬러 온 연어들. 몸에 상처가 난 채 힘겹게 헤엄치는데요. 미국 서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뜨거워진 물에 살이 그대로 익어버린 겁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에 스트레스를 받아 온몸에 흰 곰팡이와 염증도 생겼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미국의 한 환경보호단체는 당시 콜롬비아 강의 수온은 21도를 넘겨 냉수성 어종인 연어에겐 치명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치면 38도 기온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이라는데요. 환경단체는 수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인근에 설치된 댐을 꼽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설된 많은 댐이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온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연일 이어진 폭염은 수온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 운전 중에 한눈을 탈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나나 먹고 휴대전화 보고 죽음의 흉기 트럭입니다. 지난해 8월 영국 남동부 연안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운전대를 잡는 둥 마는 둥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린 트럭 운전자. 안전띠도 하지 않았고요. 안전띠 밑착용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차단 클립까지 설치를 했네요. 자, 급기야 바나나를 먹기 위해 운전대에서 양손을 대기까지 아니나 다를까 한눈을 팔다가 앞에 차와 충돌합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트럭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4시간 동안 무려 42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사고를 당한 차량은 수감자를 태운 호송 차량으로 이 사고로 호송 경관과 죄수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즉시 경찰에 체포돼 끔찍한 행동이었다고 잘못을 시인한 트럭 운전자는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면허정지 5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수백 마리의 원숭이 떼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로 먹이 줄자 원숭이 떼 패싸움입니다. 태국 중부의 관광도시 롯불이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이리저리 떼를 지어 움직이고 괴성을 지르며 사납게 싸우기도 하는데요. 자동차가 열심히 경적을 울리기도 하지만 좀처럼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원숭이의 도시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지난해에도 원숭이들의 집단 싸움으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으로 살아가던 원숭이들이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들어 더 이상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지자 이렇게 구역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다행히 원숭이들은 차량을 공격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이슈 2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